돼지가이 멀티 블랙박스 콤보 2000은 다양한 장작 시공이 존재하므로 소비자들의 생소함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소렌토 차량의 포채널로 시공되어 있는 장작 시공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직아이 콤보 본체와는 전방을 풀 HD 고영상으로 지금 현재 촬영을 하고 있고, 이번 본체 같은 경우는 후방 가니쉬에 시공되어 있는 오에버 전용 카메라를 이용을 하여 실외에서 후방을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렌토 차량 같은 경우는 후방 선팅이 진함으로 낮에는 풀 HD 고영상을 담아내는데 지장이 없지만 야간 주행 시 실내에 시공된 블랙박스는 선팅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방에 가니쉬에 시공되어 있는 D1급의 녹화 방식의 카메라보다 화질 면에서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분명 발생되게 됩니다. 자, 현재는 전방은 풀 HD, 후방 같은 경우는 실외에 가니쉬에 시공된 카메라, 보조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녹화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여기에서 소비자들 궁금증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여기 리모컨에 보이는 체인지 버튼을 눌려 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전방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전방으로 전환이 될 때는 자동 녹화를 실행함으로 소비자들 카메라 선택하실 때 굉장히 편안한 편리성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체인지를 눌려 주시게 되면 체인지 버튼을 눌려 주시게 되면 실외 카메라로 전환이 되고, 녹화는 현재 실행되지 않고 디스플레이 영상만 보여주게 됩니다. 디스플레이 영상만 보여주는 경우도 상당히 그 소비자들 유저분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한 부분이고, 자동 녹화도 진행되는 펌웨어가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녹화를 실행하고 싶은 경우에는 리모컨 하단에 있는 REC 버튼을 눌려주시게 되면 후방에 장착되어 있는 보조 카메라도 녹화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조 카메라를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요 리모컨에 존재하는 파킹 모드, 움직임과 상시 녹화를 전환을 할 수 있는 버튼을 눌려주게 되면 움직임 감지 녹화 중이라고 뜨게 됩니다. 주차 중에 움직임 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녹화를 하지 않으므로 메모리 용량 할당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되고, 메모리 용량의 한계를 어느 정도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기능 중 하나입니다. 자, 현재는 후방 가니쉬의 움직임 감지 녹화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쪽 본체 같은 경우는 체인지 버튼을 눌려주시게 되면 실내에 장착되어 있는 실내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가 디스플레이 창에 뜨게 됩니다. 1번 본체 역시 동일한 부분입니다. 여성 운전자나 택시기사님 혹은 화물차 운전자님의 선택의 폭이 넓어짐으로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은 지금 현재 적외선 카메라를 연결을 안 해둔 상태고 35만 화소의 오에버 전용 카메라를 실내에 부착을 해둔 상태입니다. 화물 차량 탑차나 화물 진칸을 찍을 때는 상대적으로 화질은 떨어지나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을 하시는 부분이 더 좋다고 보시게 되면 됩니다. 자, 현재 디스플레이 창이 나오고 리모컨에서 REC 버튼을 눌려주게 되면 녹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역시 동일합니다. 체인지 버튼 옆쪽에 붙어 있는 파킹 모드를 눌려주시게 되면 움직임 감지 녹화 중이라고 문구가 뜨게 됩니다. 실내에 움직임이 없는 경우에는 녹화를 하지 않으므로 상당히 그 메모리 카드 할당이나 메모리 카드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현재 마지막으로 체인지 버튼을 다시 한번 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본체가 전방을 가리키고 이쪽 본체 같은 경우는 실내 내부를 비추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였고, 매직아이 콤보 2000의 다양한 기능은 장작 시공이 존재하므로 소비자의 어떤 시공전 장착 포지션을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고, 타사 블랙박스 연동 역시 굉장히 많이 효율을 보고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